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동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증포동 실내체육관과 실외체육관 건립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증포동 주민들이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에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주민의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절차가 남아있지만 증포동에 체육공원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증포동은 세대수 18,766세대, 2020년도 7월 이천시 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약 5만 5천 명 정도로 이천시 인구의 4분의 1인 25% 이상 거주하고 있고, 법정동인 발산동, 송정동, 안흥동, 증포동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포동은 공동주택 규모 아파트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라도 산책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주거 여건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현재 증포동 294번지 5필지로 지상 1층에 실내 81,984 평방미터 규모의 체육관을 추진하고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 논바닥 한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면, 미래를 생각해보면 애초에 가정 설계가 상당한 수준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또 도로와 주차장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 체육관과 체육공원의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내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한 야외 체육공원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내지 2.5 단계가 지속되면서 지쳐있는 주민들의 향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발병 지연 및 정신적 질환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가 제출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주시고 실내 체육관과 더불어 야외 체육공원 조성함으로써 체육활동이 주민화합의 장으로서 행사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증포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신동면 체육공원을 보면 2009년 설계를 시작해서 2년의 2011년 준공시 29,930평방미터의 부지 면적에 국제 규격을 갖춘 축구장, 농구장,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족구장, 어린이 놀이 공간까지 조성되어 대형 행사는 물론 가족 단위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공간이 비좁해서 혼잡한 양상이 계속 발생되는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늦은 감은 있지만 실내 체육관 시설과 더불어 야외 체육공원으로 내년 봄 예산에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집값 상승의 부담이 덜어지게 되고 주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체육공원 조성으로 중포도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코로나19를 삭막해져가고 있는 지친 심신을 달래며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